왜내 거는 이 반도체 장비 주는데 안 올라가지? 그 기업들에 대해서 좀더 선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반도체 투자 관련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삼아서 관련주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글로벌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 바로 이 TSMC인데요. TSMC에 대한 관련주와 그리고 그에 따른 직접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뒤에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관련된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연합 2030년도까지 180조 원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 20%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칭화 유니그룹 자체가 상당한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에 대한 생산 비율을 약 70%까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반도체 굵기를 여전히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알리바바나 또는 바이두 등의 자체 인공지능 칩도 지금 현재는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시아에서 이 삼성전자, 그 TSMC, SK하이닉스, 글로벌 굴지에 지금 선두권에서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볼수 있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오스틴에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거점을 현재 마련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협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애리조나에 40조 원에 대한 파운드리 투자를 지금 단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선두권에 서가지고 현재까지 이 반도체 시장에 이끌어왔던 미국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만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이라든지 또는 인텔, 퀄컴,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차량용 반도체에도 모자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 관심이 상당 부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우선 이 반도체 장비 산업과 반도체 소재 산업을 좀 구분을 해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소재와 장비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전공정과 후공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장비와 소재로 한번 나눠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반도체 장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또는 일본, 유럽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좀볼수 있고, 거기에 이제 대형화가 지금 이미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 기업으로는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또는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ASML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약 65%에서 70%까지 현재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이런 장비 업체들을 을이라고 생각들을 할수 있는데요. 이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 기업이 슈퍼 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위를 형성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고, 심지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ASML 같은 경우 약 50%까지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 정도로 상당한 기술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비 업체가 갑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노광이나 계측 외 대부분 전공정 장비를 생산하는데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 세계 30대 기업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우선 이 세메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아직은 비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오닉 IPS, 테스, 그리고 PSK 정도만 우리가 세계 30대 기업 안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세메스는 약 점유율로 따진다 2.6%, 그리고 오닉 IPS는 약2%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인데요. 실질적으로 해외에 대한 매출처가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한 기업들에 대한 발주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만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대한
알주 물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소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소재 분야 같은 경우에 전공정 소재가 약 60%를 차지하고 성장률이 높은 소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후공정 소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대신에 성장률을 조금 더 낮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공정 소재를 봤을 때 실리콘 웨이퍼, 우리가 이 웨이퍼라고 하죠. 동그란 판을. 그 웨이퍼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고, 핵심적인 소재는 가스와, 그리고 포토마스크, 반도체에 대한 쓰는 가스들이 특수가스들이거든요. 그런 반도체 특수가스들과 또는 포토마스크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되고요. 대신 후공정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인쇄 회로 기판 같은 것들을 우리가 크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재는 꾸준하게 써야겠죠.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또다시 한번더 반등세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DRAM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에 대해서 좀더 선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왜내 거는 이 반도체 장비 준대 안 올라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기업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반도체 업황에서 지금 최근에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이 바로 이 TSMC입니다. 이 TSMC에 대해서 좀더 눈여겨보실 텐데요. 이 TSMC에 대한 홈페이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뭐랄까 그죠? 이거를 이런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TSMC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TSMC 홈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TSMC입니다. TSMC는 약 55.6%에 대한 점유율을 현재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약 16.4%에 대한 파운드리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이 삼성전자가 10만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이 파운드리 업황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한 현재 주가는 D램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성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는 파운드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 파운드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점유율을 좀더 회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10만 원의 돌파 여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TSMC에 대한 부분 자체가 파운드리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이 미국에서도 이 TSMC에 대해서 또는 대만 정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더 조바심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 TSMC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기업과 그리고 그에 따른 간접적인 관련이 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적으로 이 TSMC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국내의 삼성전자나 SK이닉스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테슬라나 뭐 DB하이텍이나 APTC, SFP 같은 기업들, 뭐 지금 SFP 반도체, 테스, PSK, 한솔케미칼, 네페스, LB세미콘, 디바이스ENG, DB하이텍, 오니아 IPS, SNS텍, 뭐 이눅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이런 TSMC가 많은 투자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반도체 수요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SK이닉스도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은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그런 TSMC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는 뭐냐?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목 정도는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원익 QNC라는 기업입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TSMC에 직접적으로 코츠에 대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뽑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본딩 와이어를 생산을 하고 있는 MK전자입니다. MK전자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이 TSMC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에 대한 OSAT라는 장비를 현재 TSMC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기업들입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이제 우선 이제 원익 IPS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가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관련된 모멘텀이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현재 대장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좀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원익 QNC,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이 TSMC에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기업인데, 현재 이 기업이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5,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 기업은 이제 주봉상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요. 앞서서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이 3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3일선에 대한 비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한 추세를 좀더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신다면, 좀더이 기업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MK전자인데요. MK전자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자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권역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본딩 와이어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출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좀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죠. 지금까지 갇혀져 있던 자리를 현재는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보실 텐데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TSMC가 추가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현재 주가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중화권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2018년도를 봤을 때 2018년도에서도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업이 될 때, 그때 많이 움직였던 것들이 이 반도체 시장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D램에 대한 부분 자체, 그래픽 카드에도 D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D램에 대한 부분 자체도 이슈가 되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채굴용 장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채굴용 시스템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또 TSMC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한 이슈가 좀될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반도체 공급, 실질적으로 TSMC 공급하는 기업이나 또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함께 눈여겨보신다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주식 투자 아이디어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